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엄마 아빠도 없는 딸을 사촌 동생을 자기 딸같이 양육을 해서 그 시대 최고 미인으로 공주님으로 왕비로 만든 사람은 모르드개예요. 모르드개.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가정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정신병의 진원지가 가정이다 이러거든요. 가정에서 엄마가 여러분 여기는 부모도 없는 집구석에 사촌 오빠가 그 자기 딸같이 어린 사촌 동생을 잘 양육을 해서 구김살 없이 이쁘게 영육간에 아름답게. 저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제일 멋있다고 그러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나는 제일 섹시하다고 그러고 성령이 임하니까 헛된 생각을 안 하죠. 영안이 열리죠. 지혜롭지요. 성령 충만하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순과 충성과 절제와 좋은 게 다 열매로 나타나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현숙하고 판단력 있고 쓸데없는 생각도 안 하고 쓸데없는 짓도 안 하고 복 있는 시아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을 오만한 죄인 망할 놈의 자리 가지도 서지도 안 주도 않으니까 복받을 생각을 하고 복받을 사람 옆에 앉아있고 복이 오고 복이 쌓인 후 복이 되지. 네. 망할 놈은 망할 짓을 하고 망할 생각을 하고 모진 놈 옆에서 다 벼락 맞는 거예요. 생각이 벌써 우리는 지혜롭고 하나님이 그 머리를 생각을 지혜를 주시니까 네.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리고 출입을 하는 지혜를 주시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물질도 건강도 성공도 다 감당하는 거예요. 지혜가 생명이고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부자고 지혜가 행복이에요. 지혜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야, 이 모르드개라는 사람은 이 아이를 부모 없는 이 아이를 잘 양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정결하고 참되고 좋은 경건은 뭐예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고 특별히 그 시대에 고아와 가부된 자를 돌보는 사람이 진짜 백이 믿음 좋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지켰잖아요. 나라는 잃어버렸고 가문은 잃어버렸고 여러분 그렇게 너무 나라 팔려와가지고 포로된 주제에 주권도 인권도 없는 주제에 자기를 끝까지 지켜서 유대인 나는 유다인이다 이 유다인 한 유다인이라니까요. 유다인이라는 이거 유태인이라는 이 아이덴티티를 끝까지 지켰지요. 그리고 그 시대에 부모 없는 사촌 딸을 부모 없는 사촌 동생 자기 딸같이 고아와 가부를 돌봤으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믿음이 좋은 거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 믿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생활 속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 저는 오늘 한국교회가 얼마나 욕을 얻어먹고 막 개독교 소리를 듣고 굉장한 비판을 듣지만은 오히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자기를 잘 지켜야 돼요. 세속에 물들지 않게 자기를 지키고 또 그럴 때일수록 더 과와 가부되고 이 시대에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가시밭에 백합화가 뭐예요? 가시밭에 백합화는요 가시에 꼭꼭 찔릴수록 똥내가 나겠어요? 향내가 나겠어요? 향나무는 도끼로 찍으면 여러분 향내가 나지 똥내가 안 나요. 똥은 밟으면 똥내가 진동을 하지만은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실 때 가라지를 확 뽑아치우라 했어요. 냅두라고 했어요. 눈에 가시 같은 가라지를 확 뽑아치워야 직선이 풀릴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가라지를 뽑자고 냅두라. 우리 주님은요 가라지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알곡에 관심이 많아. 촌에 가보면요 피라고 있어. 피 촌에 가보면 피가 있는데 이 피를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면요 곡식은 나락은 키가 안 크고 피는 가라지는 키가 쑥 자라가지고 시퍼런 게 아주 큽니다. 나락은 한 포기를 희뜩 잡아당기면 뿌리가 요만큼밖에 안 돼요. 나락은 뿌리가 얕다 이러는데 피는 가라지는 뿌리가 국시 수준으로 허해가지고 한 1m나 나가니까 나락은 잡아당기면 한 포기 희뜩 잡아지고 말지만 은 가라지는 피는 뽑으면요 옆에 있는 나락 서너 포기 희뜩 잡아져요. 뽑히는 우리 주님의 관심은 가라지를 눈에 가시 같은 거를 뽑아치워라 그 자식을 드러내라 그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왜? 때가 되면 심판의 때가 되면 시편 37편에 행악자를 인해서 불평하지 마라 속히 배임을 당하리라. 열흘 붉은 꽃이 없고 10년간은 권력이 없고 30년간은 재벌이 없다니까요. 아무리 시퍼런 나뭇가지도 여름철에 싹둑 잘라가지고 이거 시퍼런 거 이거 별거 아니야 이거 어? 이거를 여름철에 싹둑 잘라가지고 땡볕에 뚝 던져놔 보세요. 바짝 꼬시려져가지고 저녁나불에 성냥불 그리 되면 뽀지직하고 치워버리지. 한때 시퍼래가지고 천하를 호령하고 여러분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리는 그런 권력가들도요 5년 10년 지나면 줄줄이 감옥기 들어가고 열흘 붉은 꽃이 없다니까요. 한때 권력을 유지하고 세상을 벌벌 떨게 하고 이름만 들어도 막 그런 권력가들이 크게 보면
대한민국은 정권이 5년짜리이기 때문에 5년만 지나면 막 줄줄이 감옥 들어가잖아요. 그러니 행악자리나 불평하지 마라. 기도도 안 하는데 잘 되고 형통한 사람 원망하지 마라. 냅둬 냅둬. 때가 되면 싹둑 꼬지지 꼬시시하고 쳐버려. 한 방에 그냥 말라 비틀어지고 말아버려. 한 줌에 제로 사라질 거. 사라질 거 없어질 거 임시적인 거 찰나적인 거 순간적인 거 때문에 끌떡거리지 말라는 거야. 영생의 복을 주시고 영벌을 주실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야. 네. 여러분 에소도서는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지만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걸 도도하게 보여주는데 그것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수두분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라지를 원수를 뽑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원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격이 원만하고 믿음이 좋아도요, 불편한 사람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완벽한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내가 집사인데 이렇게 저분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내가 봤을 땐 괜찮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화목해야 되고, 할 수 있으면 화평해야 되지만은, 사람이 살다 보면요, 궁합이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유달리 궁합이 안 맞고, 유달리 만나면 자꾸 싸우는 사람은 냅둬, 내가 봤을 때 냅둬. 그걸 일일이 찾아가서 사과할 필요가 없어. 그냥 여러분 이 모르드개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만이라는 사람하고 부득득하면 싸운다니까요. 원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했지 사랑할 수준이 안 되면요 불쌍히 여기고 치아버리세요. 저는 인간관계를 잘하는 방법이 뭐냐, 굳이 나를 괴롭히고 상종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을 만나거든. 아, 저분이 환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분은 지금 중증이구나. 한 세 달은 치료를 받아야 되겠구나.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겠구나. 환자로 생각하면 열받을 겁니다. 환자인데 환자는 불쌍히 여기고 환자는 돌봐줘야 되거든. 우리가 다 환자입니다. 보면 어떨 때 병원에 신방 가보면요 누워있는 그 집사님보다 내가 더 아파. 사실은 그분은 누워있으니까 환자복 입고 있으니까 대우라도 받지만 사실은 내가 더 아프다니까. 나는 지금 환자복도 못 입고 입원도 못 하고 일이 많아서 쫓아다니는데 그분은 내가 보면 별로 내보다 더 정상이 안 좋은데 나쁜데 좋은데 내가 더 환자인데도 나는 환자복을 안 입었으니까 대우를 못 받고 그분은 환자복 입고 입원해 있으니까 신방받고 대우받고 좋잖아요. 다 우리가 환자입니다. 병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MRI, CT 촬영해보세요. 무좀이 나오든지 충치가 나오든지 변비가 나오든지 비듬이 나오든지 위에 염증이 있습니다. 이런 건 아주 건강한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위에 염증이 있다. 속이 상하니까 속을 다치니까 맨날 쏘갈머리를 밴드해가지고 우이씨 팔이 부러진 건 기부싸움 한 달이 지나면 낫지만 속을 다치고 속이 상한 건 이게 화병이 되고 우라통이 터지고 우울증이 되고 갑상선이 자빠지고 화병이 오면 속이 상하면 치가 떨리고 위가 상하고 염증이 생기는 건 단거예요. 단거. 위에 염증이 좀 있거든. 아 내가 몸이 좀 안 좋구나. 몸이 아픈 사람이 포로된 사람이 자유를 얻고 몸이 아픈 사람이 운동한다니까요. 무병 단수 다병 장수라고요. 30대 40대 돌연사 급사하는 것들은 대부분 건강한 것들입니다. 한 번도 약국 안 가봤다. 한 번도 내 감기 안 걸렸다. 그런 건 아프면 바로 죽어버립니다. 몸살이 뭔지 아세요? 몸이 살라고 하는 게 몸살이라고 했어요. 몸이 살라고 몸살에서 아파서 드러누워서 하루를 빈둥빈둥 자빠져 자야 원기를 돋아서 그 다음에 일을 하죠. 몸살하는 걸 고맙게 생각하세요. 감기균이 걸리는 사람은 감기균이 암균을 잡아먹는다는 말이죠. 진짜 심각한 병은 소리 없는 침묵의 살인자라고요. 어느 날 아프면 어느 날 심장이 멎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잔병이 올 때 할렐루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때부터 컨디션 조절하면 비릇박이 똥칠할 때까지 오래 살더라고요. 약간 컨디션이 안 좋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더 깨어서 조심하기 때문에 건강하게 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작은 문제 때문에 기도 제목을 삼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 큰 고비가 큰 시험이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2장 9절 회개가 이 처녀를 기뻐하여 은혜를 베풀어. 그 시대에 궁녀들을 주관하는 회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많은 그 시대에 그 도성에 있는 수많은 아가씨들이 처녀들이 전부 다 몰려왔는데 구절에 보면 회개라는 그 궁녀들을 주관하는 이 총책을 맡은 사람이 이 처녀를 기뻐하여 은혜를 베풀었다. 이 시대에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만남의 축복. 부모 없이 자란 이 에서더에게
모르드게라는 사촌 오빠가 있었지만은 또 여기에 보면 이 헤게라는 이 궁녀를 주관하는 이 사람이 이름도 헤게 하잖아요. 헤게라는 헤게 헤게라는 헤게망치간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유달리 에스더를 이뻐하고 에스더를 잘 챙겨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 한번 보세요. 똑같아. 하나님은 그 시대 사랑하는 자에게 만남의 복을 열어주시는데 창세기 24장 12절에 보면 창세기 2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복을 주실까요? 늙은 종이 나와요. 엘리에셀이라는 늙은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하게 만나게 하옵소서. 창세기 24장 12절에 보면 이 늙은 종이 기도를 하는데 오늘날 순적한 만남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15절에 보면 한 아가씨가 얍실얍실 오는데 가요. 그래서 리브가를 만나고 그 리브가를 모시고 와서 도련님 색시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는 기도. 하나님 제 머리를 믿지 마시고요. 오늘날 순적하게 좋은 색시감을 붙여주옵소서. 원컨대 소원이 있는데 순적한 만남을 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늙은 종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좋은 며느리를 붙여주신 게 이게 만남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만남의 축복을 우리가 비슷한 사람을 살펴보면 다니엘서를 한번 다니엘서 1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6절에 보면 그들 중에 유다 자손 또 여도 유다 자손이 나오잖아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그 시대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유다 자손이 있었는데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세살이라 하고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환관장에 관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여튼 이 두 번째 이 다니엘도 보면 이름이 좀 환장하는 이름 환관장이라고 환관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헤게모니한 어디 간 헤게가 헤게한테 은혜를 받게 하고 에스더는 하나님이 유달리 다니엘에게 환관장에 잘 보이게 해가지고 이 환관장이라는 사람이 다니엘에게는 남들이 이뻐하고 여기 보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우리가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축복을 주실 때는 만남의 복을 주십니다. 좋은 며느리 좋은 사위 좋은 신랑 좋은 시아버지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엘리에셀이란 늙은 종은 기도했었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데 환관장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지원하시고 간섭하시고 그 시대의 그 지도자들의 중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했대요. 다니엘이 그렇게 잘 된 것은 환관장을 잘 만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요셉도 보세요. 창세기 39장 4절로 한번 가겠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 요셉이 그 주인에게 뭐를 얻어요? 은혜를 입어서 요셉은 지금 끌려가서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잡혀갔는데 그 주인마님한테 은혜를 입어서 섬김에 요셉으로 가정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실 때요 중간에 비록 엄마는 죽어버리고 아버지 사랑도 못 받고 형제들한테 미움받고 왕따 당했지만은 이런 어떤 사람에게 미움받을 때 그걸 너무 서러워하지 말라니까요. 우리가 요 모든 사람에게 다 사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술집에 가서도 어울리고 노래방 가서도 환영받고 포카 치는 데가 쓰리고 강팔인 데 가서도 아이고 집사님 쓰리고 강팔고 할렐루야 은혜 쌓아받았네 그러면 안 됩니다. 어느 곳에라도 환영받고 인정받으면 그 곤란한 사람이고 나 이런 뻥이에요. 그 사람은요 어디 가면 불편하고 어떤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막 왕따를 당하고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형님들한테 왕따 당해 형제들한테 죽으라고 미움받은 거예요. 거의 죽일 만큼 미움을 받던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도 내가 미움받고 원수가 생길 때 내가 잘못한 원수는 내가 회개하고 해야 되지만은 이유도 없이 나를 미워할 때는 그냥 지나가세요. 그걸 끝까지 싸우려고 하지 말고 끝까지 삼자대질합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한테 왕따 당해가지고 팔려갔는데 하나님은 뜻밖의 거기서
전옥에게 복을 주시고 거기서 주인을 잘 만나서 주인 보디바를 잘 만나가지고 은혜를 입어.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집구석에 복을 주는 거예요. 요셉이 손을 대는 곳마다 여호와의 복이 나타나고 미친지라.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요셉을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 요셉을 통해서 그 집에 복을 주시고 요셉이 손을 대는 곳마다 일손마다 복을 나타내 주시니까 6절에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사와 아담했더라. 에스더가 이뻤듯이 요셉이 아름다웠듯이 이 사람이 마음이 좋고 생각이 빤듯하고 이목구비가 빤듯하고 여러분 생각이 건전하니까 마음이 고하야 여자지 마음이 아름다움이 얼굴에 돋아나서 피어나서 화색이 돋아나서 마음의 기쁨이 얼굴에 피어나서 그게 이 사람들이 남들이 볼 때 다니엘은 남들보다 얼굴에 광채가 나고 다니엘은 참 채식 물만 먹고 나물만 먹었는데도 얼굴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좀 똑같은 거예요. 요셉도 끌려가고 팔려가고 시다바리 따까리 삐꾸를 10년 했는데도 아담 준수 사이즈가 돼버려요. 똑같이 흘러가 똑같이 이 흐름이 지금 같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한결같이 받은 거는 주인을 잘 만나고 그 어두운 시대에 그나마 그때 만남의 축복을 갖는다는 거예요. 요셉이 주인 잘 만났지요. 나중에 그 가시나가 보디발의 아내가 끌떡거려가지고 일이 심각하게 되었을 때 요셉은 그 시대 노예입니다. 노예라는 건 이건요 개돼지만도 못하는 거예요. 당모가지 비틀듯이 그냥요 돈 받고 팔고 죽이고 할 수 있는 게 노예입니다. 그 인권이 주권이 없는 게 노예입니다. 그러니 저놈 죽이라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처단해버리는 게. 근데 요셉이 얼마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았으면 그 주인이 요셉을 안 죽이잖아요. 왕실의 감옥에 20절 보세요. 창세기 39장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시되 누구의 은혜를 받게 해요?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그래 하나님이 요셉이 팔자는 험하고 하여튼 쫓겨나고 팔려가는데 은사 받아가지고 엄마는 어릴 때 죽어버리고 형제들한테 왕따당하고 보디발의 집에 가 시다발의 따까리 10년 해먹고 석연 날 덮어서 감옥에 갇히고 계속 쫓겨가고 팔려가고 밀려가고 끌려가고 인생 막장 감옥까지 기들어갔는데 그나마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주인 잘 만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감옥에서 그 대장 전옥을 잘 만나게 하고 주인을 왜 잘 만났습니까? 주인이 진짜 요셉이 잘못했으면 바로 죽입니다. 바로 그냥 처단해버려도 되는 거지만 주인도 알잖아요. 요셉에게 식료 외에는 음식 외에는 모든 걸 맡길 만큼 가정의 총책을 다 맡길 만큼 요셉을 신뢰를 했고 자기 부인이 여시짓하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 마누라가 여시짓하고 그 가시나가 날라리 빵한 걸 주인도 아니까 그 가시나 말 다 들어주기도 그렇고 이 요셉은 불쌍한 줄 아니까 요셉을 왕실의 감옥에 가다 버리는 거예요. 안 죽이고 안 죽인 것에도 은혜라니까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지만 안 죽임에도 그게 축복인데 왕실의 감옥이 또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섭리를 하시면요 되는 놈은 자빠져도 만 원짜리 주워서 일어난다고 왕실의 감옥이 뭐냐 이게 왕제수가 없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애굽의 소위 청문회 나갈 만한 것들 그거 다 갖춰 있는 거예요. 한가닥 하는 것들 왕실의 경호실 비서실 총리실에 청문회 나갈 만한 것들만 거기 있다는 거예요. 니 마다 왔노 보디발의 집에 시도발이 이러봐라 이러봐라 거기서 주 야간 특수 레슨 고액가에 최고 지도자 과정 다 마스터하고 등록금 면제받고 2년 동안 갇혀 있었는데 이 박사 코스가 2년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년을 갇혀 있다가 다이렉트로 총리 하나님의 속성 코스라고 있어요. 우리가 세월이 지나보면 그런 거예요. 그때는 아이고 참말로 내 같으면 진짜 살겠다 감옥에 갇혀가서 신장원한테 연락해가지고 씨, 타로 갈까 그런 식으로 심벌을 굴리도 되지. 요셉처럼 서럽고 더럽고 누명 덮어쓰고 팔리가고 끌려가고 갇혀보세요. 사람이 딱 악받치지. 내 씨 탈옥만 해봐라. 보디발의 아내 가시나 잡아들이라. 개잡두를 대령해라. 이래 나가야 될 낀데 요셉은요 마음을 그래 안 굴리는 거예요. 원망, 짜증, 변명, 핑계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은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꼴등해도 하나님이 호르르기 불고 뒤로 돌아오는 순간 1등 한다는 거예요. 역전의 하나님, 디비나사의 하나님, 호르르기 불어줬어? 그 뒤쪽에 있다가 총리, 감옥에서, 밑창에서 바로 총리가 되잖아요. 밑바닥 인생 막장, 총리 막장, 감옥 제소에서 하루아침에 만인지상, 이러면 총리가 됐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전시켜 주신대. 그 긴 지리한 과정 속에서 요셉이 자살하지 않고 요셉이 여러분 믿음 팔아먹지 않고 요셉이 자기를 자존감을 버리지 않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 서러워도 더러워도 앵꺼보도 무서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도도히 믿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모르드개도 그렇고 신앙 팔아먹고 나라도 없고 그 시대는 예배도 없고 성전도 없고 그런 시대에 암담한 시대에 믿음을 지켰고 그 어두운 시대에 다니엘이 그랬고 여러분 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요셉을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39장 21절 말씀 23절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않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였더라. 이방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야, 저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 야, 저 아저씨는 하나님 딱 붙들고 있구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눈동자 지키시면요 이방인들이 벌벌 떱니다. 쟤는 건드리면 내 죽는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 대신 갈가주시는데. 그러니 하나님이 싸고 도는 게 보이니까 이방인들이 겁을 내고 이방인들이 벌벌 떨고 야 범사에 형통케 하였더라. 형통이 뭐예요? 요셉처럼 엄마 죽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 누명 덮어쓰고 그게 무슨 형통이요? 불통, 먹통, 막통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해석하실 때는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고. 내리막길 같지만 오리막길이고 감옥 기들은 것 같지만 그게 특수대학원에 입학한 것이고 등록금 면제받는 것이고 거기서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지만 다이렉트로 바로 총리 코스를 위한 최고 지도자 과정을 2년 만에 속성 코스로 등록금 면제받고 토플 면제받고 그냥 마스터입니다. 그 더러운 시절이 없었으면 총리 못해먹습니다. 선전수전 겪어야 상수를 잘하죠. 인생 종합대학 고생학과를 졸업하면 눈치학점이 떨어진다고. 거기야말로 제대로 들어간 대학이다 이 말이에요. 군대쪽 배우라쪽 거기 배우는 게 대학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이 시대 유대인들을 볼 때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저것들은 못 이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싸고 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면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끌바를 권위를 상속권을 받게 되고 양자의 영을 받으면 나는 핏줄은 다르지만 양자를 삼아버리면 상속권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함이 없도다. 이제 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사랑받는 자요 존귀함 받는 자요. 여러분 요셉이 여기 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에스더가 모르드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엮어가신다는 이것을 오늘 여기에 보면 요셉에게 그 보디발과 또 전옥 다니엘에게 또 전옥 주인 또 여기 엘리에셀에게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리버가를 순정하게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15절을 봅시다. 에스더서 2장 15절 그 끝에 보면 이 모르드개가 이렇게 하니까 이 에스더가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 얻더라. 다섯 번째 이 모든 사람에게 괴물 얻더라. 괴물 얻은 사람이 이 에스더인데 사촌 오빠가 이렇게 잘 키우고 난 뒤에 사람은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보면 엄마는 꼴랑 세 달밖에 못 키웠어요. 그리고 낙동강에 동동 떠내려 보냈는데 그때부터는 하나님이가 대모가 되셔서 직접 커버하시고 인도하셔서 바로의 공주 안방으로 쑥 집어넣었다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다섯 명의 여복을 받아가지고 모세가 나중에 그런 애굽의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듯이 하나님께서 여기에 간섭을 하시는데 이제는 그저 한두 사람의 만남의 축복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괴물 얻더라. 괴물 얻는다는 말이 순 우리나라 말이에요. 마음이 가서 고인다 이 말. 너무 이쁘다. 마음이 가서 고이고 쌓이고 모든 사람에게 괴물 받았단 말이 사랑받는다는 우리나라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하는 것보다 받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태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요. 이 시대의 부흥을 체험하고 사랑을 경험해보고 좋은 사랑, 참된 사랑, 오리지널 사랑을 맛을 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요 상처가 많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힘듭니다. 왜요? 사랑을 못 받던 것들은 끌떡거립니다. 어릴 때 엄마 찌찌를 못 빨아먹었다거나 어릴 때부터 맨날 애를 먹은 것들은 사랑을 못 받은 것들은 열받은 것들은 특징이 잔인하고 공격적이고 냉정합니다. 사랑을 못 받았으면 늘 피해의식이는 거예요. 저 새끼는 나를 또 안 괴롭히냐. 나한테 뭘 또 뺏어가. 우리 집에서 뭘 또 가져가느냐. 어릴 때 상처가 많고 고통이 많은 사람은요. 마음이 힘들어요. 아주 공격적인 성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주 잔인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사랑받고 축복받고 인정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사랑받은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있고 사랑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니까요.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내리사랑이라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자라는 며느리가 좋은 시어머니가 됩니다. 열받고 자랑은 훨씬 더 독한 시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배우는데 흉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더가 그런 열악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지만 인생의 후반전으로 갈수록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거예요. 그저 사촌 오빠한테서 인정받는 게 아니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기 시작한 사람이 모르더게 그 사랑이 이제 싹이 나고 자라가지고 나팔형 인간이 되고 갈수록 벌어지고 갈수록 창대해지고 만남의 축복이 이제는 일반화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나 하나님이 아까 요셉 보세요.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 축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이 나타나고 하나님 그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 복의 근원을 만들어 주시니까 지금 에서더도 그렇게 서럽게 자라지만 여기 와서는 모든 사람에게 귀함을 받는데 사람은 여러분 사랑받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도 공생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태복음 3장 16절 보세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기뻐하는 자야.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받고 인정받을 때 구김살이 없어지고 담대해지고 자신감이 생겨요. 애기들도 여러분 어릴 때 많이 허깅해주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찌찌만져주고 등대기 업어주고 어부바해주고 자장가 불러주고 궁뎅이 토닥거리주면 허깅테라피 많이 두드려주고 많이 만져주고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심장 콩닥거리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란 애들은 나중에 우울증이 안 걸리고 나중에 공황장애 안 오고 나중에 정신병이 안 걸립니다. 어릴 때가 사랑받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어릴 때 안정감을 소속감을 나는 엄마한테 사랑받는 아이구나. 아빠가 내가 좋아 우리 아기 한국도자기 행남도자기 이래 자라야 되지. 쇠가 만발이나 빠질려면 연병하려면 새끼야. 그런 소리 듣고 자라면 쇠가 언제 빠졌고 할머니가 빠지라 했는데 예언 효과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에서더가 막판에 가서 초반전에는 부모 없이 서럽게 자랐지만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다. 사랑받는 게 중요해요. 17절 한번 보세요. 2장 17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서더를 더욱 사랑하므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여섯 번째는 사랑의 단계를 지나가지고 은총을 받는 은총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이 물총이나 딱총이나 새총하고 다른 겁니다. 옛날에 궁궐에 임금이 지나가다가 어머 너무 이쁘다 그럴 때 찌뽕하면 마마가 됩니다. 척척무후는 궁녀 출신이에요. 중국의 자금성의 방이 9,999칸입니다. 한 방에 하룻밤을 자도 10년을 돌아가면서 자야 되는데 중국의 자금성의 황제의 성에 얼마나 방이 궁녀가 시다바리가 무수리가 나인이 많았겠어요. 수많은 가선아들이 네네네 이래 다니는데 황제가 지나가도 너무 이쁜 거 그 순간 찌뽕하면 마마가 된다니까요. 사랑받을 수 없는 신분 무수리 주제에 그 궁녀가 임금님이 간택을 하고 지명할 때 그런 걸 성총을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걸 은총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자격이 없는 걸 사랑하는 은총이라고 하는데 이 에서더가 지금 임금님한테 특별히 성총을 은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팔자를 풀리는 거죠.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할 때 나오는 엔돌핀이 천년 진통제다 이러거든요. 사랑하면 감기도 안 걸려요. 여러분 감기가 자주 걸리거든 약국에 가서 감기약을 사 먹지 말고 애정 전선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문제가 있고 부자 관계, 모녀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못 받고 열받으니까 감기 걸리죠. 열받으면 면역성이 떨어지고 열받으면 저항력이 떨어지고 그때 감기가 생기고 그때 암이 생기고 암이 걸린 사람은요 유방암이다. 이게요 5년 8년 전에 썸씽이 있어서 그때 밤에 잠을 못 자고 우이씨 그때 신경을 퍽쩍 쓰고 가슴 아리를 하고 애간장이 놓고 그때 속이 상하고 속을 다치고 우이씨 뭉쳐서 그게 뭉치는 걸 암이라고 합니다. 스탠레스가 뭉쳐가지고 암이 돼요. 그러니 항상 기뻐하고 스트레스 제로 포인트로 아싸 주여 이래 살아야 암이 안 걸리지. 열받으면 암 걸립니다. 열받으면 감기 걸립니다. 감기 걸리는 비결 가르쳐 드릴까. 열받고 신경 부서 쓰고 자빠져 잡으세요. 열받으면 감기가 그냥 오는 거예요. 은총을 받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29장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레아가 지지리도 남편 사랑을 못 받았거든요. 남편 사랑을 못 받고 사랑할 총자예요. 지지리도 남편 사랑을 못 받았다.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까 애를 놓고
그 레아의 넷째 아들이 유다 아니겠어요? 지질이도 남편 사랑을 못 받은 게 레아지만은 여러분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않고 사랑 못 받아도 하나님 앞에 은총 받으면 된다니까요. 레아는 그렇게 천덕거리게요. 얼굴도 못생겨가지고 시골 아줌마같이 생겨가지고 레아는요 남편한테 완전 천덕거리기 그 자체예요. 애물단지요. 남편한테 사랑을 못 받아도 애는 들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게요. 사랑은 못 받았는데 애는 낳았는데 라헬은 사랑은 받았는데 애를 못 낳았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 레아 못생긴 첫째 마누라가 낳은 아가 야예요. 야예요. 그래 야가 이렇게 지금 자손만대에 유다가 홀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은총은 남편 사랑을 못 받았던 레아에게 쏟아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인정 못 받아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은총받고 나 주의 기쁨되리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 여러분 아이가 그런 사촌 오빠의 사랑을 받다가 임금의 사랑을 받고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기업을 받는 단계로 이 사랑이 진전돼 나가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2장 20절을 보면 에스더가 모르드게 명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구하지 아니하니 제가 모르드게 명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쫓아내더라. 여기에 보면 이 모르드게의 가정교육이 대단합니다. 아주 부모 없는 이 아이를 매사를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세부 지침을 가지고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주의 교양과 훈계를 전부 지시라는 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전부 명령을 해서 일일이 그렇게 간섭을 해서 가정교육을 깐깐하게 시킨 사람이 이 아이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21절 한번 봅시다. 2장 21절 모르드개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지킨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원한하여 모살하려 하거늘 모르드개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고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개 이름으로 왕에게 고한지라. 사실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의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주관하심이 간섭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모르드개는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모르드개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여러분 복 있는 샤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안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안 앉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킨 사람이 모르드개요. 임금보다 더 잘난 체하고 교만을 떨다 망한 게 하만이 아닙니까? 근데 에스더가 그 궁궐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거기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내시들이 빅단과 데레스라는 두 내시가 아하수의 왕을 지금 암살을 하려고 하는 그 역적 모의를 듣게 되고 이거를 모르드개가 왕후 에스더에게 구하지요. 에스더가 모르드개 이름으로 왕에게 구하니까 그게 궁중일기에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6장 1절에 가서 보세요. 막 거두절미하고 6장 1절에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은 거예요. 왕이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어보는데 그 속에 문지킨 왕의 내시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아하수에로 왕을 살인하려고 하는 것을 모르드개라는 사람이 듣고 일러바쳐가지고 그거를 위기를 묘면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계기로 해서 모르드개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 하만이라는 놈은요 하만이라는 놈은 어떻게 하면 모르드개를 잡아 죽이려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연구를 하는데 한 사람은 사람을 죽이려고 잠을 못 자고 한 사람은 모르드개를 도와주려고 잠을 못 자고 밤중에 궁중일기를 읽다가 이 역사적인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에는 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도 안 나온다니까요. 구체적으로 이 두 사람이 뭐 어떻게 뭐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이런 건 안 나오지만은 그 어두워진 시대에 포로로 잡혀가서 이미 세월이 수십 년이 지나간 시대에 민족도 사라지고 신앙도 사라지고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배후에서 그야말로 이 사람들을 어시스트한 거예요.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고 어떤 인간은 밤에 잠이 안 오게 하고 어떤 인간은 잠이 오게 하고 그래가지고 잠이 안 와서 궁중일기를 읽다가 옛날에 그런 궁중의 독특한 히스토리를 알게 되고 그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거든요.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싸그리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 이 모르드개가 여러분 4장 2절에 가서 보면 4장에 10
2절에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개 고하며 13절에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여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라 생각지 마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16절 끝에 나도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다. 모르드개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대로 다 행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르드개를 알아보게 하고 모르드개가 달리 궁중에 불려가게 하고 그 모르드개 입을 통해서 역사가 벌어지는데 모르드개가 시대를 알고 시대를 열어간 사람이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인물 예쁜 거 네가 뭐 타고난 거 아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네한테 미모의 은사를 주셨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으라. 이때를 놓치면 네가 평생의 한이 되고 집안의 이겸 가문의 수치다. 이때를 위하면 그러니까 또 에스더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이요 어느 정도 직책이 되고 왕비가 되면요 지 죽을 거 생각하지요. 그런데 에스더도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 목숨이 미모를 내가 다 던지겠다는 거예요. 그 오라비의 그 동생의 이 모르드개와 에스더를 하나님의 마음을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그 역사를 주관하셔서 이방 임금이 다스리던 포로된 시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배후에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큰 우산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유대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이 땅에서 끝까지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이름 없는 두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 여자들은요 임금 앞에 나오지도 못하던 시대 아닙니까? 임금 앞에 잘못 나가면 죽는다니까요. 임금을 암살하러 나온 누가 싶어서 그럴 때 죽으면 죽으리라.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런 굉장한 신앙 고백적인 표현들이 이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입에서 죽으면 죽으리다. 이 사람 입에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타이밍을 살리고 타이밍을 아는 게 영적인 센스거든요. 그 지혜를 알고 역사를 열어가고 시대를 알아가고 시대를 펼쳐간 사람이 모르드개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만을 무찌르고 난 뒤에 그 날을 부림절을 만든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는요. 절기가 많아요. 절기가. 그 절기를 통해서 그때 모여서 이 에스더서를 읽을 때마다 유태인들은 일어나서 발을 굴리면서 손뼉을 치면서 읽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구나. 그리고 그 시대 그 하만에게 조롱받았던 걸 그것을 하만을 이기기 위해서 그 발을 굴리면서 박수를 치가면서 이 에스더서를 낭독합니다. 그게 이런 부림절 부림절 절기가 만들어지고 하나의 국경일이 만들어지고 기념일이 만들어진 게 이 사람들입니다. 역사를 창조해가고 역사를 새로운 물줄기를 열어가는 사람 역사의 메모리 데이를 기념일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 시대에 이 포로된 이 사람들이 부림절이란 이스라엘의 독특한 민족의 명절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명절을 만들 만큼 그렇게 이름 없이 묻혀서 살아가는 떠내려가는 포로 생활이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이 소리 소문 없이 조연을 협연을 여러분 그 뒤에서 어시스트를 돕는 배필을 얼마나 잘했냐. 이 시대에 내가 주인공은 아니더라도 역사의 어시스트로 역사의 세컨드로 역사의 조연으로 뒤에서 남들 잘 되는 걸 보고 가정이 잘 되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애국자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새벽마다 구국 기도를 하고 그게 애국자죠. 나라와 민족 잘 되길 바라는 게 애국자죠. 독립운동 34명 중에 16분이 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애국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보다도 남 잘 되길 바라는 사람. 이 모르드개와 에스더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독특한 민족을 만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는 섭리를 간섭을 주권적인 역사를 보여준 책이 에스더서고 그게 주인공 아닌 조연급의 주인공이 이 사람들이고 이 시대에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경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